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오픽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죄값으로 오픽에 제가 감금되었습니다. 저는 만족해요. 정말 만족해요. 조금이라도 전판에 우리 팀 여러분들이 제가 오픽된 모습을 보고 좀 화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나준 시스템 시켰는데 배달 왔는데 배달부 성격이 안 좋네요. 다음부턴 스마트컴 살래. 네, 알겠습니다. 5픽이네요. 승급전 각입니다, 형님. 아, 맞아! 나 이거 승급전 마지막 판이야. 승급전 마지막 판. 승급전? 마지막 판. 마지막 판은 안 돼. 막판. 승급전 마지막 판이거든요. 약간 음악이 패잔병의 느낌이다. 패배, 전쟁에서 패배하고 막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야. 오픽 명적. 명적이 뭔 소리임. 벌써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심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끔 제가 잘 유도해야 합니다. 어? 이픽님께서 쓰레쉬로? 이거, 서포터의, 그런 그, 서포터의 고리에서? 차라리 패드립을 쳐! 저렇게 할 거면! 왜 쓰레쉬를 했다가, 베인을 하는데? 아, 베인 잡아주는 거야? 아, 그래? 내가 잘 오해를 해. 그리고 잘 오해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 쓰레쉬 가져갔다. 키키키키키. 이핑님 쓰레쉬 장인인데 적팀이 쓰레쉬를 가져가다니. 진짜 멍청하네. 이핑님은 모든 쓰레쉬를, 쓰레쉬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알고 있으니, 이거 완벽히 바텀 이길 각이다. 아, 그냥 신경 긁는 거 아니야. 마지막을 잘 봐야 돼. 마지막을. 아, 시비 거는 거 아니라니까? 부담 주는 거 아니야. 부담 주는 거라니 무슨 소리야. 쓰레쉬를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각이라는데. 아, 됐다. 미드가 남았다. 미드가 남았다. 미드가 남았다. 미드가 남았다. 야, 맨 마지막에 남았는데 미드가 난 진짜 감동이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진짜 배고픈데 돈을 모아 모아서 2,500원밖에 없는 거야. 롯데리아에 들어가니까 2,500원짜리 햄버거가 하나 있더라고. 그 햄버거를 사고 의리 게임을 했어. 한 입씩 먹기. 그때 내가 마지막 가위바위보 져서 마지막에 걸렸거든. 마지막에 걸렸는데 난못 먹을 줄 알았어. 근데 애들이 조금 배움으로써 마지막에 내가 먹는데 가장 많이 남은 거야. 그때 느꼈던 감동. 그 감동이다. 똑같은 감동이야. 감사합니다. 우리 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미드를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달리. 왜 흑백이야? 죽었다. 내가 죽였다. 저번에 내가 흑백이야. 제가 죽였다. 피즈 간다. 이럴 때 나와야죠. 이럴 때 나와야죠. 제가 말했죠. 이럴 때 끊어야 죄책감이 없다고. 이겨도 되겠죠? 갑니다. 이겨도 되겠죠, 여러분들? 피즈로 갑니다. 잠깐만요. 손 좀, 손에 관절 좀 풀게요. 두두두두두두둑. 좋았어. 간다. 얼마나 이거, 손이 굳었으면 이렇게 뼛소리가 크게 나. 간다. 오빠, 피즈 끝나면 올게요. 빠생. 저 친구가 너무 과도하게 예의가 바른 친구들. 저렇게 예의가 바를 필요 없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나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면 되는데. 괜히, 오빠. 잠시 나갔다가 피즈 끝나면 올게요. 나도 가야지 하면서 자취는 5명은 더 따라가게 하는 친구들이야. 그런 말안 하셔도 됩니다.